이번 시간에는 아웃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웃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을 플레이를 했는데요. 아웃오브 바운즈에 있는 볼은 더 이상 인플레이 볼이 아닙니다. 즉 잘못된 볼을 플레이한 결과가 됩니다.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되고요. 원래의 볼로 스트로크와 거리의 페널티를 받고 직전 스트로크 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